다음은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입니다. How to invest 김문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6세대 OLED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관련주가 강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IT 기업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좀 강세로 수산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것처럼 오늘 IT 쪽에서는 두 가지 호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이 차이나 모바일과 이제 공급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애플 관련된 기업들,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애플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오늘 시장 내에서 이제 OLED 관련된 투자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 삼성전자 투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어 왔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OLED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 좀 기대감이 올랐다 주가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최근 이제 삼성이 그 어떤 사장단 인사에서 이 디스플레이 부분의 수장이 전격 교체가 됐죠. 그래서 교체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이 차세대 OLED 관련된 투자가 올해 말을 전후로 해서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오늘 뉴스가 나온 상태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아주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미 금물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설비 투자만 지금 미뤄왔던 그런 상태인데요.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박동근 사장 체제가 이제 재편되게 되면 아마 이쪽 투자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오늘 이러한 뉴스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업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연말에 잘 한번 나올 수 있다. 뭐 12월 달부터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돌면서 관련주들이 내년도 기대감이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연기되어 왔던 발주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화되게 되면 삼성전자의 OLED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 쪽으로는 좀 더 관심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대표적인 시장에서는 전공종 업체 내에서는 AP 시스템이나 또는 뭐 테라세미켄 또는 뭐 SNU 이런 업체들 또 후공정 업체 내에서는 SFA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제가 거론이 되는데요. 관련주들 중에서 주가 좀 최근에 많이 빠진 기업들은 관심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OLED 투자 관련된 얘기 하셨습니다. 예, 그럼 관련주로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될 기업은 코스닥의 대형주 중에 AP 시스템의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OLED 장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가장 주가에 좀 민감도가 높은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도 그 부분 때문에 관련 뉴스와 함께 현재 시간 7% 가까이 이미 급등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장 출발부터 좀 올라서 지금 현재까지 그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단발적인 부분에서 끝날 거라 한다면 오전에 올랐다가 지금 내려앉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꾸준히 장중 내내 7%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하다가 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좀 모처럼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AP 시스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A3 설비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AP 시스템은 이제 관련된 장비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 수혜주로 대표적인 수혜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중국 패널 업체를 신규 고객을 하고 하면서 관련 장비 발주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AP 시스템에는 좀 내년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현재 주가 수준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이 상당히 그동안에 좀 지루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2012년도에 AMOLED 관련된 기대감이 잔뜩 붙어 있다가 실질 발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무너져 내려앉았었고요. 그런데 올해 다행스럽게도 올해 국민연금, 연기금에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이때 나왔던 부분이 올해 설비 투자가 진행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설비 투자가 지연이 됐었죠.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튼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에 주가의 민감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지금 시장에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관련 업체들, 장비 업체들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온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대감 자체가 12월과 1월 달에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 발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지금 최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고 PBR 고퍼라는 약간 그런 부담 요소는 있습니다만은 발주 기대감이 붙고 있는 시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12,000원대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바닥권에서 첫 양봉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관심도가 여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였습니다. 하우투 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